여긴 한강이에요. 한강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월드타워인데요. 월드타워는 123층이고 555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 한강에서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네요. 저도 지금 굉장히 더워요. 무슨 싱가포르 온 느낌인데 살이 아직 오늘 선크림도 안 발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약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인도네시아로 뿔랑 하는 데까지, 끔발리 하는 데까지. 그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동네에서 달리기만 했다면 한국에 와서는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네, 편집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또 그 제가 시즌 2화를 맞아서 이제 자막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 비디오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작기도, 글씨체가 작기도 하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끔씩은 유튜브 예전에 시즌 4도 시즌 1에서 했던 것처럼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워. 그리고 제가 또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 참 말썽을 일으키던 노트북을 한국에 와서 끼라끼라 두아주따를 주고 수리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동영상 편집하는데도 너무 버벅거리기도 해서 아쿠플리, 레탄양 바루, 네, 델 XPS 9560을 샀어요. 맥북 프로와 윈도우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맥북 애플사의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끌림이 없어서 파이널 컷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샀고요. 윈도우 버전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사양인 XPS 시리즈를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는데요. 끼라끼라 띠가뿔루 줬답니다. 드리마카시 아야, 드리마카시 바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동영상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끔발리 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둘루. 자카르타에 가서 열흘 동안 여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란 세템벌,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꿀리아를 시작해요. 이테스라는 학교에서, 네, 수라바야에 있어요. 이테스에서 열심히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블라자를 할 겁니다. 끼라끼라 사투따훈. 네, 그리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다시 가서 공부를 할 때에는 유튜브 활동을 좀 줄일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부아깔리 사뚜 민구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사뚜깔리 사뚜 민구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겨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열심히 블라자르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나씩만 올릴 예정이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예 끝나는 유튜브 활동을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도 뵐 수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요. 인도네시아 가서 봬요. 잠빠이 줌빠. 자전거 타고 이 엄청난 짐을 들고 오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닌이라는 친구가 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과자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과자를 아직 안 뜯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짐이 아주 많아요. 그럼 가시죠. 촬영은 밖에서 할 예정이에요. 이 건물이 굉장히 밖에서 볼 때 예쁘기 때문에 여기 밖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친구들과 함께 겉들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시작을 해볼까? 사실 아 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나도 대본 없어요? 대본이 없어. 항상 없어. 그래서 항상 약간 리얼리티예요. 약간 리얼리티. 슬럼 압박이. 오, 그건 아침 인사야. 굿모닝. 아, 나 좀 보고 올 걸. 아, 나 안 보고. 아,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아사야 제이 사이다리 꼬레야. 소개를 해줘. 네, 남아사야 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아사야 은지입니다. 네, 여기는 승현이고요. 여기는 은지예요. 여기는 제가 대한민국 공군 시절 2년간. 대단. 동거동락한 친구고요. 잘 만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게 있어?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알지. 문지돈. 그쪽 아니에요? 싱가포르가 가까운 쪽. 어, 가깝긴 하지. 싱가포르에서 조금 내려가면 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길게 있지. 맞아. 거기. 오, 어떻게 알지? 저도 가보긴 대부분 모르는데. 난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아, 그 여자? 아니, 여자일 뿐. 처음으로 맞췄어 지금.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처음으로 맞추는 친구. 아 진짜? 봤어. 나도 네 친구들 찍은 거. 생각보다 모르더라. 아예 몰라. 인도랑 인도네시아를 그쪽으로 여행을 안 다녀서 그런가? 그러면 인도네시아 과자를 먹어본 적 있어? 룸바룸바 먹어본 적 있어? 그럼 언제 먹어? 언제? 내가 룸바룸바 좋다 했잖아. 나 그때 그 여자애가 선물해줬어. 아니 야, 룸바룸바를 알 수가 없는데 여자친구 한 10달 사귀지 않는 이상? 그게 아니고 갑자기 덥네? 거기 이제 나도 몰랐는데. 거기 중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인도네시아 애들이 많았어. 되게 진짜 대부분 인도네시아 애들인데 룸바룸바를 먹어봤구나. 여기에 룸바룸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오늘 먹어볼 게 인도네시아에서 친구가 이렇게 택배를 보내줬는데 한 명이? 시장집까지 이렇게. 아닌 대단하시다. 아닌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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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커. 좀 기대된다. 뜯어봐요. 뜯어보자. 내 오빠. 저 생각보다 이런 걸 좀 조심히 뜯는 편이야. 조심히 뜯는 거야? 어, 안에 포장지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어떻게 세심하게 하냐? 일단 네. 옷을 보내셨어. 이거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 바띠. 전통 의상. 나 그것도 우와. 있어 근데. 바띠도 있다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와 바띠까지 보내줬네. 와 이거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고 와. 지금 갈아입고 오세요. 아니, 그건 나중에. 난띠야. 인증. 일단 끼텔라를 종류별로 보내줬네. 오.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종류가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야 씨. 너무 많은데? 어? 이거 아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니고랭. 아~ 이거 흰색. 나 잘 몰라 근데 미구랭. 이게 흰색이 기가 막혀. 미구랭은 맨날 육봉 아주머니가 미구랭을 해줬는데 그게 어떤 미구랭을 해주는지 몰라서. 미구랭 맛있는. 아 이거. 이거. 이게 가장 유명하지. 최애 라면. 최애. 최애는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끼텔라. 끼텔라가 지금 터져버려가지고. 오고. 먹어보겠습니다. 끼텔라 먼저. 그러면 아주 처음 인도네시아 과자를 먹어보는 거네. 아 넌 아니구나. 난 아니지. 너는. 냄새.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어. 냄새는 짭조름한 냄새인데. 우리나라 뭐 비슷한 맛이 있어? 이마트에 파는. 이마트. 고구마. 고구마 자세 고구마. 나도 한 번도.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좀 매운 느낌? 맵다고? 좀 약간 매콤한 느낌 나야. 살짝 라면 스프 맛도 나는 것 같아. 약간 매콤한 느낌. 라면, 진라면. 진라면 스프 맛이 살짝 나는. 네. 근데 담백하고 맛있어. 응, 맛있다. 응, 고소해. 아, 이게 끼텔라라는 과자인데 다른 여기서... 종류는 비슷한 건데 맛이 다른 거야.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산발이거든. 산발. 산발 맛있는데. 산발이 고추장. 너 잘 알 거 아니야. 몰라. 산발 맛이 가장 좋아하는데
산발을 안 보내줬네. 아닌 산발이 다 떨어졌나 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 했는데 다 품절됐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 품절. 이건 따로야. 진짜 이거 포장한 이 정성도 진짜 대박. 아니 이거 진짜 꽤 걸리셨을 것 같아. 대박까지 가격도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이걸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셨어. 인도네시아의 수도 어딘 줄 알아? 너는 조용하게. 인도네시아 수도? 아 모르겠는데. 네 글자야. 자로 시작해. 자카르타? 오 맞아 맞아요? 맞아. 아, 나 근데 그게 수도라고 아... 생각 매치가 안 됐어. 아 근데 익숙하긴 하지 자카르타. 많이 그쵸,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콘서트를 많이 하잖아. 맞아. K-pop. K-pop 콘서트 진짜 많이 해. 지금 또 하고. 난리 났어요. 뭐 요즘 영화는 봤어? 어제 덩케르크 어제 봤지? 어? 나도 덩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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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걸로 봤어. IMAX? 아니 IMAX로 보려고 했는데. 불법 다운으로 봤지? 무슨 불법 다운? 어우 은근 맵다. 그거 알아? 슈퍼 S라고? 롯데에서 한 건가? 아, 월드타워에 아, 영상 아~ 영상기가 없어. 그냥 그 화면에서 아, 나오는 거야. 최초 세계 최초 딱 하나 월드타워에서 봤는데 화질이 진짜 아, 어마무시하더라. 재밌었어? 나 너무 재밌었는데. 나 너무. 아 근데 약간 잔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막 이런 게 없잖아. 기승전결이 없잖아. 근데 그게 그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 아 나 그 연출에 너무 놀랐는데. 연출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대사도 별로 없잖아. 맞아 맞아. 대사가 없는데 주인공 너무 이름도 봤어. 다 잘 안 나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의 흐름을 완전 이렇게 맞아. 교차시켰던데? 나 이제까지 본 영화 전쟁 영화 중에서는 가장 아 그래요? 나는 솔직히 좀 지루했어. 좀 지루한 게 있지. 왜냐면 꾸밈이 없잖아 솔직히. 진짜 전쟁 영화. 맞아. 약간 근데 약간 전쟁 영화인데 어떤 걸 초점을 맞춘 거냐면 사람의 맞아, 그런 심리를 맞아. 좀 보여주는 것 같아. 그 극한의 그러니까 문코? 내가 거기에 몰입된 기분? 보통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막 생존하려 나가는 그런 심리. 근데 좀 지루했어. 저 사실 졸았어요 조금. 아, 진짜? 아니 제가 몇 시에 봤는데? 전날 낮에 봤어? 아니 전날 아, 낮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다시 한번 과자를 보내준 아닌에게 고맙고. 이름이 아닌이야. 아닌. 띠아 빡빡이. 어? 아니야. 뭐라는 거야? 고맙다가 뭐지? 띠.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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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봐요. 마지막 멘트는 삼빠이 줌빠야. 삼빠이 줌빠. 시유. 배송은 내일. 그럼 삼빠이 줌빠입니다. 삼빠이 줌빠. 삼빠이 줌빠.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 앞에서 잘리겠다. 전까지 우리 찍은 거예요? 저희 어떻게요? 잘 나왔을까요? 사실 근데 이렇게 리얼리티로 찍으면 재미가 진짜, 없죠. 아니 편집이 힘들어. 아 막 대화가 중구난방해. 맞아. 그리고 보통 그리고 그거를 재밌게 편집을 해야 돼. 당사자만 재밌잖아. 그치. 우리만 재밌는 아니면 우리를 아는 사람만 재밌는? 그럼 재밌었을까? 그러니까. 나 약간 부담감 느껴지는데. 이래서 개그 프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능에서 어, 그런 게 있나 봐. 이거 이게 수십 대 있을까? 수십 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그리고 스태프가 100명이 넘잖아. 거기 근데 대본 있는데도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아씨 이 압박감이 있나 봐. 울렸죠. 아, 머리 아플라 그래. 전혀 신경 쓰지 마. 내가 재미없으면 이거 안 쓸 수도 있어. 아예 다른 걸 쓸 수도 있으니까. 즐거운 과자 파티였다. 소장용으로만 그냥 소장용으로만 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까무라기? 까무라기? 까무라기 아빠. 아빠. 하비드 까무라기 아빠. 아 이거 하비드만.